첫 소식입니다. 권선택 대전시장이 기자 브리핑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수정과 스마트 트램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밝혔습니다. 또 다가오는 어린이날까지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. 대전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. 최근 노선에 대한 수정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은 올 6월에서 7월, 시범 노선인 스마트 트램은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트램 노선도 이러한 이안이 있습니다. 그에 대해서 그동안 수요 분석, 또 타당성 분석, 그런 분석 자료를 보고했습니다. 그래서 의견 수렴을 대체적으로 했고 또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. 계속해서.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6, 7월경이면 기본 금액이 어느 정도 상황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때 발표하도록 할 것이고요. 이제 트램 노선은 아주 스마트 트램은 좀 앞서서 지금 그 문제를 미리 발표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빠르면은 이달 중으로 노선에 대해서는 윤곽을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권 시장이 취임 이후 약속했던 스마트 트램은 약 1,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통 소외 지역 배려와 홍보 효과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교통 소외 지역을 염두에 둔 노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교통량도 꽤 있고 수요도 있고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 대한 홍보 효과 측면이 있습니다.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노선에 일부를 할 것이냐 깔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. 뭐 두 노선 중에서는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. 안으로 들어가고요. 하나 정도는 또 약간 비선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. 또 중구와 마찰을 빚었던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의 경우 다가오는 두 차례의 행사를 치른 뒤 의견 수렴 후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차 없는 거리는 작년에도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습니다. 물론 차량을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. 정책의 목표를 서 있다 한다면 다소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돌파하는 것이 맞지 않나. 또 보완을 써나가면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도 경감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가지고 좀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토요일 이루어지는 차 없는 거리, 또 오늘 차 없는 거리, 그걸 보고 평가를 해서 구하고 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. 충청권 광역철도망 역사 증설 요구에 대해선 전체 공사비의 20%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증설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이번 기자 브리핑에선 대전 2030 그랜드 플랜에 대한 추진 경과를 발표했습니다. IT와 BT 등 첨단 융복합 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비롯해 공공의료시설 확충, 과학문화 콘텐츠의 확대 등 7개 분야별 추진 계획으로 대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.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.